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플레임 TV의 플레임입니다. 지금 대본도 없이 이렇게 바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이유는 왜 그동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해명 영상입니다. 물론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기다려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 없이 영상을 안 올렸던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녹음을 하게 됐어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뇌수막염에 걸렸었습니다. 이게 바이러스성이랑 세균성으로 나뉘는데, 세균성에 걸리면은 치사율이 한 30, 40%에 임박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병인데요. 저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 걸렸어서 굉장히 독한 감기처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낫는 그런 병이었습니다. 그런데 정작 걸렸을 당시에는 긴고아, 그 손오공이 쓰고 있는 머리띠 아시죠? 그걸 긴고아라고 하는데, 긴고아를 쓴 상태에서 삼장 박사님이 한 3일 동안 주문을 외워가지고 머리를 조이는 느낌이었어요. 와,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처음에는 약간 감기 기운과 약간의 두통? 오한? 그런 게 있어서, 아, 환절기여가지고 감기에 걸렸나 보다 하고 며칠 동안은 생방송에서도 오랫동안 방송을 못하고 좀 일찍 방종을 하면서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, 이게 나아지지가 않고 더 심해지니까 동네 내과에 한번 갔었거든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간단하게 받고 한 시간 동안 치료실에서 링겔을 맞고 일어나니까 아주 멀쩡한 거예요. 다행이다. 아, 역시 약이 진짜 사람한테는 꼭 필수구나.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 되는 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룰루랄라 생활을 하는데, 이게 또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내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바로 먹었어요. 바로 먹고 계속 침대에서 이불을 돌돌 두르고 약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, 이게 약효가 전혀 안 듣는 거야. 또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가 똑같이 아픈 거예요. 그 전에 아팠던 거랑 똑같이.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, 이건 진짜 죽겠다 해서 큰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어요. 택시를 타고. 원래 119를 부르려고 하다가, 아, 그래도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다 싶어서 겨우겨우 걸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검사를 이것저것 받았는데, 뭐 결론적으로는 뇌수막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, 근데 또 치료 과정도 굉장히 다사다난해가지고 이거를 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, 마지막 검사가 척수 검사였어요. 척추에다가 바늘을 꽂아 넣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척수를 이렇게 꺼내는,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감염이 돼 있나, 염증이 있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검사였는데, 와, 척수에다가 바늘을 딱 집어 넣는데 다리에 천둥이 치더라고요. 빠직빠직하는데, 와, 검사하는 과정도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. 어쨌든간 뇌수막염 판정을 받고, 그거는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 해서 큰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,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미처 글을 못 쓰고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제 근황을 올리기는 했었어요. 그런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 페이스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근래 지내면서 이렇게 크게 아팠던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참 많이 당황스럽고, 이렇게 오랜 기간을 쉬어본 적도 되게 오래간만이라, 막 퇴원하자마자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. 어쨌든 앞으로도 다시 원상 복귀 잘 해서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는 플레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, 혹시라도 너무 오랫동안 영상이 안 올라와서 걱정하셨던 분들은 제가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릴게요. 앞으로는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빠르게 빠르게 상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는 플레임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